동남아시아 순방 후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제 외교에 돌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-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업무 협약 총 10건을 체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,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, 디지털 및 녹색 파트너십 기반 구축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순방에 나섰습니다.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MOU를 맺으며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